SNS 나야겠다. 와, 키키코리 영상 많이 올라왔네. 어, 이건 뭐야?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하는 커플 떼어놓는 방법? 어, 한번 봐야겠다. 플레이! 자기야,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뭐야? 아, 미치겠네. 여기 잠깐 앉아봐. 우리 뽀뽀나 할까? 아, 사람들 쳐다보잖아. 뭐 어때? 일로 와봐. 왜? 뭐? 뭐? 뽀뽀하는 거 처음 봐? 자기야? 야, 야,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?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라니까. 아, 진짜! 뭔 래프야? 미안해요, 잔디인 줄 알았어요. 뭔 소리야? 아, 오빠, 참아, 참아. 이건 못 참겠다. 저기요? 왜요? 아,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근처에 숙박업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숙박업소요? 예. 이쪽으로 쭉 가시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돼요. 아, 알면 거기 가서 해, 임마! 야!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! 아이씨! 거길 왜 가? 여기서 해야지. 뭐야? 아! 자기 실망이야. 아니, 저기요! 보세요! 저기요! 나쁜 놈. 아니야, 자기야, 그런 거 아니야. 와, 이 영상은 진짜 안 볼 수가 없다. 선생님과 제자의 줄임말 배틀. 오케이, 플레이. 자, 얘들아 수업하자. 아이쿠, 아, 수업해야 되는데 애들이 왜 아직 안 오지? 혹시 지각인 건가? 오, 사. 야. 아이고, 때마침 왔네. 와, 야, 늦을 뻔했어. 야, 어, 너 왜 늦었어? 아, 나 그 뻑카충 하느라. 너는? 아, 나 오늘 친구 생파라. 어, 생선 사느라고. 저기 승우야, 생선이라면 고등어 샀니? 에? 아, 생일 선물 줄임말이잖아요. 저기 승우야,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그렇게 줄여서 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. 아, 쌤! 응? 이응, 이응이요. 이응, 이응은 또 뭐야? 응! 아이쿠. 뭐 애들 말투가 왜 이러니? 어떻게 해야 될까? 아니야, 기왕 이렇게 된 거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해줘야겠어. 난 좋은 선생님이니까. 우리 승훈이 일로 와봐. 왜요? 우리 승훈이 자꾸 줄임말 쓰면 승훈이 술전알최 하게 될 거야. 술전알최가 뭔데요? 술전알최. 술 취해서 전봇된 줄 알고 오줌 쌌는데 알고 보니 체형만 다리여라. 우와! 야, 네 킹 맞는 거 아니야? 야, 생각도 하기 싫어. 준빈이 일로 와봐. 아, 왜요? 우리 준빈이 자꾸 줄임말 쓸 거니? 아, 예, 쓸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준빈이 자침 그 앞 하게 된다. 자침 그 앞이 뭐예요? 자침 그 앞. 아,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앞정이 있어라. 우와! 야, 걱정만 했는데. 야, 뭐 찔렸어. 아, 승훈이 일로 와봐. 왜, 왜요? 우리 승훈이 자꾸 공부 안 하고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우리 승훈이 앞니무보하게 된다. 앞니무보가 뭔데요? 앞니무보. 앞으로 네 모습은 무속인의 눈에만 보이게 될 거야. 우와! 야, 너 나 지금 보여? 어, 너 보이는데 그럼 내가 도깨비 공유인가? 너 그러다 진짜 죽어. 선생님, 잘못했어요, 잘못했어요. 너희들 잘못했니? 아, 예. 그러면 오따. 오따가 뭐예요? 오리걸음으로 따라와. 아, 선생님, 잘못했어요. 이 영상은 요즘 진짜 대세인데? 허세고 3대 천왕 플레이? 야, 허세고 3대 천왕 진짜 멋있지 않냐? 그러니까 오빠들 허세 부리는 거 완전 멋있어. 어? 허세고 3대 천왕이다! 마시려나 봐. 물은 또 얼마나 허세 있게 먹을까? 물이 거꾸로 쏟았어. 물 먹는 것도 섹시해. 야, 근데 승훈이는 왜 안 보이냐? 얘 어디 간 거야? 그만해, 그만해. 야, 근데 우리, 야,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새우 과자를 먹냐? 아, 이거 새우야. 새우 과자가 아니라 생새우였어. 헛다리에 짐승 같아.
역시 키키코는 짱이네.